노예 상인의 악업을 씻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폭포를 오르던 영화 미션의 주인공처럼 십자가를 맨 두 사람이 빗길을 힘겹게 걸어갑니다. 절도와 강도죄로 청송감호소에서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달 25일 출소한 김영목 씨와 한도여 씨. 2m 높이의 십자가는 두 사람이 저지른 죄만큼이나 무거웠고 이들은 오늘 청송감호소에서 안동까지 백리길을 걸으며 과거의 악업을 씻어냈습니다. 10시간의 고행. 남들은 그저 일과성 해프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내가 변화받았으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첫 발을 내딜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내 서울까지 가겠다. 이번 길을 통해서 확실히 좀 그 내 잘못된 살아온 친구들 환경을 확실히 끊고. 두 사람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숙식을 해결하며 예천과 문경, 충주를 거쳐 서울로 갑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